기뻐하시는 분들을 보셨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 카드를 보셨습니까? 아 너무 너무 예쁘죠? 우리 임지연 자매님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어제 밤 12시까지 이 남편 박태현 군과 함께 수작업으로 핸드메이드 예언 카드입니다. 이야. 할렐루야. 저 딱 이 카드를 여시면 이 디자이너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이 예언을 이쪽에 적으시면 안 된답니다. 왜냐? 이 아름다운 디자인이 100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받으신 마음들 이제 오늘 카드 두 장씩 뭐 세 장씩 가져가셔서 이제 우리 몇 주 남은 거죠? 오늘이 7월 7일인데 7월 첫 주니까요. 7월 14일, 7월 21일, 2주 남, 3주 남은 거죠. 이번 주까지 치면. 그래서 3주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이거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 같다. 아니면 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누구 영혼을 향한 말씀인 것 같다. 아니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다. 하는 것들 설교 구절을 적으셔도 좋고, 한 단어를 적으셔도 좋고, 꿈꾸신 분은 꿈의 내용을 적으셔도 좋고, 뭔가 색깔이 떠오른다 색깔을 그려오셔도 좋고 아주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은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셔서 7월 21일까지 갖고 오시면 돼요. 까먹지 마시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여러 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장씩 세 장씩 뭐 한 장씩 가져가셔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받으시는 감동 마음들 적어 오시고 또 기록해 오시고 그려 오셔서 우리 이제 코람데오 2주년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축제 대작전. 우리 대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첫 테이프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 코람데오 가족들을 향한 예언의 선물, 예언의 축복.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박대한 성도님의 이 기록 가운데 보신 그림, 우리 이 공간을 덮고 있는 큰 천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천사들이 지금 한동안 일을 못했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불을 지필 때에 그 천사의 큰 날개가 펄럭이면서 푸덕거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천사의 날개 가운데에 이 옮기도록 붙여놓으신 선물들과 돌파들과 기적들과 예언들과 치유들과 재정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첫 코람데오 2주년 이제 5주간 지내는 첫 생일 축하 파티의 테이프를 이 아름다운 예언 카드로서 끊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록해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영이 막 넘쳐서 우리 이 간의 수공업 공장이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될 상황까지 오시기를 막 다섯 장씩 주세요. 네 장씩 주세요. 하시면 이제 우리 박대한 성도님께서 열심히 인쇄해서 열심히 자르고 붙여서 가지고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박대한 형제님을 피곤케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따로 본문 말씀은 없습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말씀을 찾을 것인데 한번 제 제목을 한번 잘 보이세요? 그쪽에 계신 또 이쪽에 계신 분도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잘 보이십니까? 네. 제목이 뭐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두 주간 이번 주 또 다음 주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년 영동제일교회가 김혜자 목사님을 필두로 영동제일교회 팀들이 집회를 섬기는, 개최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성회에 제가 통역으로 섬기는 또 축복을 누리는, 영예를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집회는 한국 교회 가운데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회입니다. 왜냐면 매년 그곳에 오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이 예언적인 분들과 또 섬기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과 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선포하시고 또 그 기도가 울려지는 아주 귀한 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으로 기도로도 참여로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통역으로 섬기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통역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집회와 여러 컨퍼런스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로컬 처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 필요와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떠한 부분에 졸든 싫든 묶일 수 있어요. 갇힐 수 있어요. 그런다 이 집회 가운데 같은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시대를 향한, 그 때를 향한, 또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빅보이스가 선포된다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러한 집회 가운데 많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중요한 집회들이나 성회 가운데서 선포된 메시지들, 하나님의 예언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더 정리하고, 또 그럼 이러한 빅보이스와 빅그림 가운데, 빅플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코람데오,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들을 항상 나누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는 확실히 주님께서 중요한 예언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성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두 주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예언 카드를 적어오는 것에 있어서도 이 지금 하나님의 빅보이스가 무엇인지, 이 한국을 향한 예언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 안에 더 깊이, 더 넓게, 더 디테일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아람을 향해 아람 군대와 전쟁하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하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떠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영적으로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어, 주님을 신뢰해 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행보 중에 하나가, 믿음의 걸음 중에 하나가 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주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전쟁 가운데 형통함이 임하겠다라고 지금은 선포하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를, 나의 가족을 의인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더 깊이 나누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질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목욕을 하여 깨끗해진 존재라는 예수님의 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내 성도가, 옆에 있는 내 가족의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의 삶의 어떤 행위나 어떤 행위적인 요소로서 그 의인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씻을 게 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자가 받을 상급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집회에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보내신 척 피어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야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상급이 뭘까요? 형통? 복받는 거?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선포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선지적인 메시지가, 예언적인 메시지가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선지자의 상급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혀지는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오늘 우리에게 쭉 나누겠지만 두 주간 나누겠지만 제가 성회의 가운데 참여하면서 너무 주님 앞에 감사했던 마음 중에 하나는 CD 제이코 목사님이라든지 존 피어스 목사님이라든지 이 예언적인 보이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분들의 이 성회에서의 선포가, 한국을 향한 선포, 한국 교회들을 향한 선포가 우리 교회가 지난 몇 개월간 어쩌면 개척 이후부터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해오고 주님 앞에 씨름해오고 원했던 것과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붙들고 선지자의 상급, 예언이 성취되는 상급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청피어스 목사님이 우리 이제 첫날 그분의 집회 가운데에 선포하신 한국을 향한 예언을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하여 듣고 그것을 좀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청피어스 목사님께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새로운 날이 한국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2년 전에 이 한국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청피어스 목사님이 뭘 예언하셨냐면 앞으로의 3년, 그러니까 그때 2년 전이었으니까 이제 올해까지 포함돼서 내년까지지요. 앞으로의 3년간 한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막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북한과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가운데에 그 모든 정치적인 이슈가 어쩌면 정치인들은, 대통령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일 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통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편수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 새로운 성령의 움직임이 대한민국에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에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이 강력하게 드러날 때에 이 남쪽에서부터 그 성령의 움직임이 북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대우 교회에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며 선포합니다. 한국의 7, 80년대에 한국에는 열린 하늘문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심지어 90년대까지 초반까지 들어오면서 이 한국 땅은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고 어마어마한 변화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시절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한국의 교회 시대였다는 거예요. Church Age, 교회의 시대가 한국 가운데 열렸고 교회의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확장해 내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미 땅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에서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절, 7, 80년대, 90년대 시절에는 한때에 모든 주요 교단, 감리교, 오순절파, 장로교, 침례교,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 땅에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만큼 어떤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교회의 시대가 한국 가운데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시대가 무엇이냐? 이제는 교회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우리는 킹덤 시대, 하나님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코람데우 교회도, 이제 갓 개척된 이 교회도 교회의 시대의 부대에 묶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킹덤,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의 사고방식과 사역과 시대로 넘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는 때에는 새로운 축복의 사이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축복의 근데 사이클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사이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대에 맞춰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죽부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와 질서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풀어내고 계시는 번영과 돌파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방배 카페에서 예배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 작년에 제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정의가 있으나 가장 기도의 본질적인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질서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라는 걸,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내가 보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 그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했어요.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기도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시지 마십시오. 졸더라도, 피곤하더라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주님, 그리고 고백하세요. 이 시대에, 뉴 시즌에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적 질서, 통치 구조 아래 내가 기도함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질서 아래, 구조 아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풀고 계시는 복과 번영과 축복과 돌파를 온전히 누리시고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거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신다는 것이 주피어스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성경에 first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로, 첫째로는, 첫번째로는 라는 말씀. 예를 들어서 첫번째 동사, 그 에덴 동산이었죠. 첫째로는 이스라엘이요, 처음으로 유다가 나가라, 그리고 첫째로 사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러한 수직 구조적인 구조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시대의 한국을 향해서 새롭게 열고 계시는 문으로 전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구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또 다음 주에 말씀에,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 계시는 질서가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세우고 계시는 질서 구조가 무엇이냐? 우리가 더 들여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구속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시간적 구조에 갇혀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바깥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내가 시간 바깥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겠죠.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들어가 있으면, 가라는 곳에, 가라는 때에 가 있으면,
나는 시간 안에서 살고 있으나 시간 바깥의 주관자인 하나님과 정렬되어 있다라는 열매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 있는 걸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이 고란대우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때에 2019년 7월 달에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에 접붙임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전표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맞은 때에 알맞은 장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셨다라면 그 중에 증거가 무엇이냐? 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폭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주관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시기를 폭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접붙임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 우리는 결국 히브리의 사람들에게 히브리의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접붙임된 거예요. 감람나무로서 원래 감람나무에게 우리는 접붙임된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언약이라는 것 가운데에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건너가는 자, 건너가다, cross over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히브리의 언약 가운데 접붙임된 것 가운데에 한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한국의 교회를 새로운 차원으로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해의 해 2019년을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살펴봤을 때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고 어디로 건너가고 있는지를 올해를 히브리 해로 봤을 때에 히브리 달력으로 봤을 때 성경의 달력으로 봤을 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건너가고 있는지를 예언적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한번 그림을 보세요. 우리 디자인해주는 자매에게 제가 부탁해서 이 그림을 제가 오늘 사진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것이 히브리 올해의 히브리 해로 우리 로마 달력으로는 지금 2019년이잖아요. 히브리 달력, 유대력으로는 올해가 5779예요. 5779년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는 게 구를 의미하는 T자이고 글자이고 이 Y자 같이 되어 있는 것이 7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79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779의 해를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여다보면 먼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79년의 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보다는 더 큰 틀이 뭐예요? 70의 해지요. 그래서 70의 해가 10년이 다 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의 해는 7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 문화를 좀 공부해 보시면 히브리는 숫자마다 이 글자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마다 글자마다 성경적인 의미, 예언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70은 바로 무엇이냐? 아인이라는 글자예요. 바로 저 Y자, 저 Y자 같이 생긴 글자가 70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그 다 글자의 이름이 아인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년간 70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79, 이제는 70의 해가 마무리가 되고 80의 해로 들어가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70이라는 숫자에 연관된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바로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 한 10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해가 되느냐? 바로 6.25 전쟁 70주년 주기가 됩니다.
이 남과 북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갈라진 지 70년이 해가 되는 해가 바로 내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목하시면서 이 70이라는 숫자 가운데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70, 아인이라는 글자가 품고 있는 성경적이고 예언적인 의미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첫째로는 이 아인이라는 의미는 노예, 속박, 묶여있는 것, 그것을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굽 백성,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묶여있었던 상태, 그것을 출애굽하게 하는 상태, 그것이 이 아인과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바로 지난 시즌에 이 아인의 지난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즌의 지난 이전 시즌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들, 내 안에 주어졌던 예언이었고 말씀이었지만 성취되지 않았던 것들, 마치 그것이 묶여있었고 속박되어 있었고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시즌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인의 뜻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갈라져 있죠. 그래서 갈림길 안에서 앞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예언적인 시즌인 것입니다. 그리고 7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세상에 천사의 방문과 연관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의 카드가 아주 우리에게 예언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잘 정확하게 모른 채 우리 성도 중에 하나,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기독 가운데에 이 공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 천사들이 움직여야 되고 천사들이 일해야 된다라는 그 감동을 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우리를 정렬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제 큰 천사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오르락내리락하는 역사가 있도록 선포하십시오. 예언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인의 해가 가기 전에, 70의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싸우는 천사, 축복의 천사, 운반하는 천사들이 급하게 일하는 우리의 2019년의 마지막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0이라는 숫자, 아인이라는 글자가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묶여있는 것 가운데에 풀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샌딩이 있는 거예요. 보내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New Sending, 새롭게 파송하는 일, New Commissioning,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전의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구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3개월의 시간을 따로 떼서 새로운 직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더욱이 여러분들의 사고체계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과 여러분의 말씀의 삶이 이전 시즌과는 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축복들, 새로운 돌파들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묶여있는 자들, 노예로 잡혀있었던 자들, 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즌 가운데 분리의 장벽이 무너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벽들, 세대와 세대 사이에 있었던 벽들, 70년과 남과 북을 나누었던 벽들이, 모든 분리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건너가기 위해서 새로운 움직임, new move, 새로운 역사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 뒤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9, 9, 숫자 9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숫자 9의 이름은 TET예요. TET, T-E-T라는 이제 글자인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말려져 있죠. 그래서 저것의 이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9라는 숫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으면서 이제 하나의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10년의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동그랗게 에워싸서 다음의 10년을 향해서, 앞으로의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동그랗게 말하면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9의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히브리 언어에서 저 테트라는 단어는 이게 모양을 보세요. 동그랗게 이게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9의 숫자가 관련되어 있는 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준비하는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를 준비하는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지부진하고 황폐했었고 말라있었던 영역 가운데 출산이 임하고 배가 되어지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별수 목사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출산과 배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에 드립을 요구하신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기빙, 새로운 드립, 재정의 드립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남아있는 2019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던 분들은 이 시즌부터 예언의 말씀에 반응하여 11조의 삶을 살고 또한 주님께 후이 드리는 앞으로의 2019년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779의 해 가운데에 출산되어져야 되는 것, 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 가운데에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후이 드리는 생활, 우리의 기빙의 해,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더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좀 예언적인 행동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헌금을 미리 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제가 취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 예언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선지자의 복으로서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좀 헌금을 준비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미리 헌금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예언적으로 예언적인 행동으로 주님 앞에 좀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엑스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큰 적들 주님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선지자의 말에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해의 기빙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드리는 우리가 다음 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 거는 저 히브리 글자가 테트라는 글자가 동그랗게 말려서 긍정적으로는 이제 자궁을 뜻해서 우리의 출산, 배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양이 꼭 어떻게 생겼어요? 뱀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자궁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면서도 이 테트라는 글자는 뱀과 용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해는 지금 이 시즌은 영적 전쟁의 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을 보더라도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를 의미하는 그 여인이 출산을 하죠. 새로운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글자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의 글자가 아니죠. 하나의 글자에 두 개의 의미가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출산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 되려고 해요. 그럼 귀신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귀신놈들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출산되려고 할 때에 용이 뱀이 또아리를 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삼켜버리려고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거기서 뭐 막 땅을 열고 홍수를 내고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치듯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가 출산해야 되는 하나님의 것들을 출산하는 길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 구조대로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예전에 생활하던 모습대로 내가 그냥 기도하던 대로 헌금하던 대로 예전의 구조에 묶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에 이 시즌에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기도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새로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삶을 바꾸고 금식의 삶을 바꾸고 나의 신앙생활을 바꾸고 갈림길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결국 선택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 70의 아인의 해에서는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지난 몇 개월간 계속 선포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먼저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경건의 능력이 쏟아부어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구조 가운데에 순종하시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여러분의 리더로서 또 여러분의 한 형제로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또 9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된 단어이고 또 성령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넘어가야 되는 거 아까 히브리 뜻이고요. 건너가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여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을 뒤쫓는다는 거예요. 아멘. 전피어스 목사님이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언적인 길로 들어서서 걸어가는 자들의 길 주변에는 축복의 바켓스가 놓여있대요. 우리가 마치 마라톤을 하면서 거기서 물을 다 축이잖아요. 그 길 가운데 물을 축이는 컵 수준이 아니라 바스켓이라고 했어요. 축복의 바켓스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막았을 때 용이 막았을 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갈림길로 나아가십시오.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 9는 언제나 성경에서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예요? 9가지. 그래서 9라는 숫자는 언제나 성경에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국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움직임을 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령은 창조하시는 영이시다. 성령은 코이노니아 영이시다. 성령은 내 안에 이미 자리 잡아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드러내는 영이시다. 여러분 성령을 더 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갈림길로 선택해 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건 성령이시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교회에 충만하소서. 성령이시여 바람으로 불어오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구의 해를 마무리 짓고 다음의 10년으로 여기 우리 60대 우리 어른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70대를 인생을 살아가는 그 10년을 준비하는 대로 이곳에 있는 30대 청년들은 앞으로의 10년의 40대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10대는 20대로 20대는 30대로 30대는 40대로 40대는 50대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죠. 지난주였나요?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거하시는 분이 됩니다. 아멘.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주여하고 성령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인생, 성령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매일매일 증가되기를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지만 올해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들 가운데에 가장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피어스 목사님 말했듯이 이제 구라는 해가 끝나면 새로운 해가 열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유대력은요 로마력이랑 달라요. 우리의 한 해는 몇 해에 시작됩니까? 1월에 시작되잖아요. 1월 1일이면 새해잖아요. 근데 히브리 달력 유대력은요 장막절을 기준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초막절이 항상 있는 달이 언제예요? 9월, 10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당기고 이제 달력 그거 이제 날짜 계산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보통 9월이나 10월입니다. 그래서 5, 7, 7, 9의 해는 9월이면 마무리돼요. 어떻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9의 해를 2019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9월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5779의 해 가운데에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열방 가운데 하시는 일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첫 피어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국 땅 가운데에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문을 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시대에 문을 닫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한국 땅 가운데 70년대 시작된 어마어마한 교회의 시대의 축복의 시절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것이 킹덤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의 시대로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 호남대학 교회 개척됐을 때부터 계속해서 선포했듯이 사도적인 마인드, 하나님 나라적 마인드,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문화, 킹덤 컬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호남대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들여다보았던 예언적인 5779 그 해를 이 한 해를 예언적으로 해석한 것이나 또 이거 지금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고 하나님 킹덤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가운데에 올해 5779 그리고 2019년 올해에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즌에 이루어지지 않고 묶여 있었던, 갇혀 있었던 말씀들, 예언들, 약속들 그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풀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예언들 받은 거 있다면 전부 리스트를 빨리 작성하세요. 아멘. 저는 이미 그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미 제 뭐 예전에도 이미 있었지만 제 책상에는 제가 꿨던 꿈들, 받았던 예언들 포스트잇으로 다 적어서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그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내게 이 약속 주셨었습니다. 주님 내게 이 예언 주셨었습니다. 이 5779의 해, 아인과 태트의 해, 이때 이루어 주십시오. 풀어 놓아 자유케 다니게 하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70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의 개입, 천사의 방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천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내리락하는, 천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9라는 숫자가 자궁을 뜻하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더더욱이 나가셔야 돼요. 출산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이 태 가운데에 출산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예언의 약속들,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고 출산케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영적 전쟁, 그것을 삼키려고 하는 용과 뱀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은 New Commissioning, New Sending, 새롭게 우리를 보내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양의 문, 선한 목자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에크발로! 에크발로! 여러분들의 궁뎅이를 예수님께서 양의 궁뎅이를 뻥 차서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역지로 보내시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시대에, 이 한 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여러분 다음 주까지 오실 때 마태복음 16장을 좀 이렇게 묵상하시고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 한번 같이 펴볼까요? 교회론에 있어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 합니다.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뭐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이거는 너가 알 게 아니야. 시몬아, 네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적으로 주신 지혜고 지식이고 진리다. 그러다서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너의 그 계시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줄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열 수 있는 것,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하늘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 축표송사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이 제 안에 가장 계시적으로 꽂혔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교회는 세우십니다. 교회를 빌딩, 교회를 세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언락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언락킹, 언락, 열어야 되는, 자물쇠 열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반석 위에. 문맥상을 봤을 때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뭐 베드로다라고 말해서 지금도 베드로 교황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문맥상에 봤을 때 이 반석은 지금 무슨 반석입니까? 계시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의 고백. 우리가 지금 계속 몇 개월 동안, 아니 올해 1년에 선포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아는 교회가 되자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선포했죠. 여러분들에게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시고 여러분의 우리의 이 가진 머리로는, 성경 지식으로는, 신앙 생활의 척도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계시가,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계시가 여러분들 위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계시 위에, 그 예수님을 아는 경험 위에 교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신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락킹하여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 나라적 차원에 주는 계시를 붙들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성령의 새로운 바람 가운데에 주시는 계시적인 이 시대에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정체성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옛 교회, 지난 시즌의 교회의 빌딩 플랜, 건축 계획에 붙들려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호람대오 교회는 옛 시즌의 교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적 차원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교회가 되자 이 시리즈가 이제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겠다고 했지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어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풀고 계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적으로 붙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척 단계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이 시대의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움직임을, 그거 아니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옛 교회로 그냥 하나 또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온전히 사로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항하여 그것을 파도를 타지 못한다면 지난 시즌에 지어졌던 교회의 구조, 지난 시즌에 지어져 나가던 빌딩 플랜에 우리는 유지하려고 하고 붙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교회의 모든 재정, 교회의 모든 이 구조와 조직,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때에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갈림길로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아갈 때에 아까 성령을 구하자 그랬죠? 성령을 구하시면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건 성령님 내게 킹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언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열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그 반석 위에 코람데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빌딩되게 하시고 코람데오 교회가 세워지면서 코람데오 교회의 지체인 나도 함께 나의 가정도 함께 나의 일터도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첫피어스 목사님께서 이 한국을 향한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이 한국 위에 70이라는 숫자가 아주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국 위에 이제 하나의 열린 창문이 새롭게 포지션이 위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린 하늘 문을 향해 창문을 통하여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시즌에는 새로운 방법, New Way, 새로운 방법의 기도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의 선포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의 예배와 경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워나갔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성령의 창조성이 붙들린 성령의 창조의 능력이 붙들린 기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라는 것 같은 이전 시즌에 구걸하는 듯한 기도를 멈추고 이미 하늘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성령에 이루신다 그 기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미 있는 말씀이 이제 휘장이 걷어져서 커튼이 걷어져서 이전 가운데 이미 있었던 것의 효과가 어떻게 된다? 드러난다. 예수가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것 같이 현재 완료라고 했죠. 이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라고요? 드러나게 하소서. 이 땅에서 manifest 나타나게 하소서.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있는데 휘장을 찢으신 예수여, 나의 말씀에 휘장을 거두신 예수여, 성령님 내가 기도하오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효과를 나타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의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효과를 가지고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복을 받는 자라고 부르셨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복을 받는 인간의 관계가 정결되어 내 안에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이 효과를 가지고 드러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일이 지연되고 일이 끊어지고 일이 분리되어 있고 지연되고 연기되는 것들이 끊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을 성경 목사님을 통해 선포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의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와서 핸드폰에 적으셔도 좋고 저같이 포스트잇으로 냉장고에 붙이셔도 좋고 차에다 붙이셔도 좋고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3년 전, 작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들, 예언들,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아인의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70이라는 숫자가 마무리되기 전에 구의 숫자와 같이 출산하소서. 할렐루야. 아, 앞으로 예. 선포하소서. 예. 그래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기도의 갈림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의 모습을 바꾸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권면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선포해왔던 말씀과 많은 부분이 일치되지요? 아멘. 우리가 잘